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가 논란 끝에 현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를 다시 대표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홍재철 목사는 2012년 한기총에서 독립한 한국교회 연합과의 통합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성사 가능성은 불투명해 보입니다. 이인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이은 이단 해제와 회원교단 탈퇴 등으로 한국교회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한국기독교 총연합회가 또다시 홍재철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선택했습니다. 현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와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순복음총회 엄규호 목사 간 2파전으로 치러진 대표회장 선거에서 전체 251명 투표 중 홍재철 목사는 171표, 엄규호 목사는 78표를 얻었습니다. 홍재철 목사는 한교연과 통합을 위해 대표회장에 나서게 됐다며 당선 후 언제든 한교연과 7인 위원회를 구성해 기구 통합을 논의하고 통합이 성사되면 자신은 바로 그만둘 각오라고 밝혔습니다. 한교연과 화합하겠다. 한교연 직원들 전부 영입하겠다. 그리고 조건이 없다. 7인 이내 구성해서 만나게 하겠다. 오늘 제가 혹시 당선되게 해주신다면 당장 7인 이내 구성해서 한교연과 연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홍재철 목사의 공약에 대해 한교연 측은 홍 목사 주장일 뿐이라는 반응이어서 성사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또 한교연 직원들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발언 등은 오히려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날 투표 현장에서 엄기호 목사는 주어진 5분 발언 내내 선거가 현 대표회장에게 유리하게 진행됐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기호 추첨 없이 자신이 이번에 배정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고, 옛 선관위원장은 후보 접수 순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역대 대표회장 선거에서 기여 추첨이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무조건 나는 2번이고 왜 내가 2번이 돼야 됩니까? 접수는 1번으로 했는데. 한편 2년 단임을 2년 연임으로 변경한 지난달 임시총회에서의 정관 개정안이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여서 선거 결과의 유효 여부를 두고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또 정관 개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던 인사들에 대해 제명 등 보복성 징계도 이루어져 한기총 내부 혼란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에 한기총 안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했던 예장 합동과 고신총회가 최근 이단 해제의 반발에 잇따라 한기총을 탈퇴하면서 한기총이 교회연합기구로서 대표성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일 임시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이날 정기총회 개최는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본안 소송으로 갈 가능성도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단 해제와 교단 탈퇴, 정관 개정 논란과 선거 강행, 여기에 선거 절차상 문제까지 총체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홍재철 목사가 또 한기총 대표회장에 올랐습니다. 홍재철 목사의 임기는 오는 2016년 1월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